세상을 지배하던 냉혹하고 거대했던 거인들이 살았던 초기의 세상. 크로노스라는 잔혹한 신이 이끌었던 티탄 신족과 올림포스 산 정상에 거처를 두었기에 올림포스의 신들이라 불렸던 두 신들은 한때 세상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의 자식들인 거대한 티탄들에게 맞섰던 초기 올림포스의 신들은 최고 주신인 제우스를 중심으로, 티탄 신족들은 강력하고 거대했던 아틀라스와 리더인 크로노스를 중심으로 한데 뭉쳐 전투를 이어나갔는데요. 티탄 신족들에게는 압도적인 무력의 아틀라스가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티탄들인 메티스와 프로메테우스, 티탄들의 형제 신들이었던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 그리고 티탄들의 어머니인 가이아 여신까지 모두 티탄이 아닌 올림포스의 신들의 편에 섰습니다. 제우스와 포세이돈, 하데스와 같은 올림포스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티탄들의 자식들이었지만 티탄의 형제와 어머니, 심지어 몇몇의 같은 티탄들마저 모두 올림포스의 신들을 도왔기 때문에 티탄들은 신들의 전쟁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크로노스를 포함한 티탄들은 지하세계보다 더 깊은 타르타로스라는 공간에 갇히게 되었고, 패배 세력의 주축이었던 아틀라스는 평생 동안 쉬지 않고 거대한 하늘을 떠받쳐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타노 마키아라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티탄들을 몰아낸 제우스와 형제들은 세상을 하늘과 바다, 그리고 지하세계로 나누어 제비를 뽑아 걸린 지역을 통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여기서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그리고 하데스는 저승이라고도 불리는 지하세계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넓고 거대하고 위대한 자연, 대자연의 넓은 땅이 위인화된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는 세상 초기에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상의 모든 생명들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품고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었고, 그리스 신화의 주요 신들 중 상당수가 모두 가이아의 자식이거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만물을 비롯한 신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는데요. 때문에 거의 모든 그리스인들은 모든 창조물의 위대한 어머니로서 가이아를 숭배하였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가이아를 기리는 사원이나 제단을 건립하였으며, 신들에게 신성한 맹세를 하거나 도움을 간청할 때 역시도 어김없이 가이아의 이름을 거론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대인 신들과 마찬가지로 가이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배적인 신의 위치를 잃으며 점차 잊혀져갔는데, 그녀가 거의 잊혀져갈 무렵 그녀에게 향하던 모든 존중과 숭배는 가이아의 딸인 레아가, 그리고 레아가 잊혀져갈 때에는 레아의 딸인 데메테르가 그 속성과 숭배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가이아는 대지의 근원적인 힘 전체를, 레아는 식물들을 싹틔워 인간과 동물들을 돌보는 생산력의 힘을, 그리고 데메테르는 농경과 과일과 더불어 곡물을 자라게 하는 생산적인 힘을 지녔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힘의 범위는 좁혀졌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낳고 유지하는 막강한 힘을 지닌 여신인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데메테르가 대지의 그 힘을 발휘하면 과일과 농작물들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고 믿었고, 반대로 대지를 돌보지 않으면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 그 해에는 끔찍한 흉작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데메테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숭배를 받게 되었고, 대지의 여신은 타 신들보다 더 더욱더 받들어지곤 하였습니다. 가이아의 딸 레아에게는 데메테르 외에도 헤스티아와 헤라라는 딸들과 하데스와 포세이돈, 제우스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던 데메테르는 같은 집안의 신들이었지만 그녀는 남동생들을 끔찍이도 싫어했는데요. 데메테르가 하객으로 조카 딸의 결혼식에 참여한 어느 날, 식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데메테르는 하객으로 찾아온 이아시온이라는 조카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데메테르는 곧바로 이아시온에게 사랑을 속삭였는데, 이아시온도 아름다운 금발의 데메테르에게 반하여 그녀에게 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그들은 넘쳐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였고, 결국 둘은 식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뛰쳐나가 그저 쟁기로 갈아놓은 밭 위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행해진 이들의 대담했던 행동은 데메테르의 막내 동생이자 이아시온의 아버지였던 제우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아시온은 사실 제우스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인간 주제에 자신의 누나에게 손댄 것에 분노하여 그에게 번개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아버지의 번개를 맞은 이아시온은 그대로 사망하였고, 그렇게 라이벌을 처리한 제우스는 사실은 데메테르를 본인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대로 제우스는 그녀를 겁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내 동생과 데메테르 사이에서 페르세포네라는 딸이 태어났는데,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의 사랑을 듬뿍 받아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기억으로 태어난 딸에게 데메테르는 유독 애착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녀는 미인이었던 페르세포네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특히나 자신을 섬기는 지역인 시칠리아 섬에 페르세포네를 숨겨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땅 속에 털을 잡고 있던 음침한 다른 동생이 지상으로 튀어나오더니 페르세포네에게 첫눈에 반하여 그녀를 지하세계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 후 딸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데메테르는 그녀를 찾아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데메테르는 납치해 간 범인이 아닌 또 다른 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세상을 돌던 데메테르 앞에 나타난 포세이돈은 시리에 빠진 데메테르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지금 내가 슬픔에 빠진 상황임은 알고 있지만 그보단 너를 제우스에게 먼저 빼앗긴 나를 위로해달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데메테르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포세이돈이 흥분하여 달려들자 암말로 변신하여 도망을 쳤고 바다의 신이자 말의 신이기도 하였던 포세이돈은 순말로 변신하여 데메테르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은 데메테르를 따라잡게 되었고 그는 말의 상태로 데메테르와 교미하게 되었죠. 그렇게 딸을 찾다가 짐승 같은 포세이돈에게 말의 자식을 얻게 된 데메테르였지만 페르세포네를 찾던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대놓고 여신의 모습으로 다닐 수 없었던 데메테르는 노파의 모습을 빌려 세상을 떠돌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세상을 돌았던 그녀는 엘레우시스라는 땅에서 헤매게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지쳤던 그녀는 잠시 우물가에 들러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길을 지나던 켈리오스라는 왕의 딸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친 노파를 본 딸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자신들의 집에 조금 쉬었다 가라며 노파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였는데요. 그녀들의 제안에 자신의 딸이 생각난 노파는 그 제안을 따라 그녀들의 집으로 향하였고 심성이 고왔던 딸의 부모님은 노파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노파에게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내어주며 정성을 다하며 대접하였지만 슬픔에 잠겨 입맛이 없던 노파는 그저 키케온이라는 음료수만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키케온밖에 마시진 않았지만 사실 그들은 왕족이라는 지위에 비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노파는 그러한 자들이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자신을 극진히 대접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어진 노파는 필요한 것이 있느냐며 왕에게 물어보았고 왕은 그러면 자신들에게 갓 태어난 아기가 있으니 아기를 돌보는 것을 좀 도와달라며 노파에게 데모폰이라는 자신들의 자식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받은 노파는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기에게 의식을 치러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주려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결심한 그들은 아기의 몸에 암브로시아를 발라 그대로 불 속에 집어넣어 불사가 아닌 부분을 태우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도중 왕비에게 그만 그 모습이 들키게 되었는데 순간 왕비는 정신나간 노파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는 줄 알고 불 속에 있던 아들을 꺼내버립니다. 깜짝 놀란 노파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었고 모습을 드러낸 데메테르는 왕비를 바라보았는데요. 그러더니 그녀는 비록 지금 내 행동으로 내 아들을 불사로 만드려는 의식은 실패하였지만 내가 너희에게 받은 은혜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 비밀스러운 의식과 기술을 가르쳐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니 이곳에 신전을 지어 나를 섬기라며 왕비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과 왕비는 데메테르의 명에 따라 그녀를 받드는 신전을 지었고 여신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의식과 함께 동물을 지배하는 기술을 전수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데메테르의 가호를 받은 그들은 제우스에게 분노한 데메테르가 대지를 메마르게 하였을 때 역시도 다른 지역들은 끔찍한 흉년이 내리며 재앙이 내렸지만 그녀를 모시며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렀던 엘레우시스만큼은 데메테르의 분노를 피해 풍년을 누리며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에게 지하세계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뛰어난 입담과 친화력으로 모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고 자유롭고 교활한 성격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였던 헤르메스는 주로 신들과 인간세계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지하세계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전령으로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남들이 차마 하지 못하는 말들을 뻔뻔하고 능청스럽게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종종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선보르 때문에 그는 전령의 신 외에도 여행과 도둑의 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렇게 도둑의 신이라고 불렸던 헤르메스의 어린 시절, 그가 약 0살 때의 일이었는데요.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눈부신 아침, 올림포스의 최고 주신과 마이아의 신 사이에서 헤르메스가 태어납니다. 헤르메스는 싱그러운 푸른 들판과 강가가 보이는 동굴에서 태어나 마이아 여신에게 길러지는데요. 신들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태생부터 남달랐던 헤르메스는 0살부터 유창하게 말을 하며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 그렇기에 헤르메스는 좁은 요람이 더욱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항상 요람 밖을 바라보며 동굴 밖의 드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이아 여신이 헤르메스를 두고 잠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는 어머니가 잠에 들자 요람에서 벌떡 일어나 곧바로 모험을 떠날 채비를 안 뒤 자신이 태어난 킬레네 산의 동굴 밖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집을 나선 그는 아르카디아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세상을 둘러보았는데 정신없이 세상을 둘러보던 헤르메스는 씨앗만 뿌려놓고 육아에는 1도 관심이 없던 아버지 제우스가 있는 올림포스의 근처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헤르메스가 도착한 올림포스의 근처였던 피에리아라는 곳에는 그의 형님인 아폴론이 관리하던 소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떼를 발견한 헤르메스는 아름다운 소떼들에게 금방 매혹당하였고 그는 아폴론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소들을 훔쳐가기로 결정합니다. 곧바로 그는 50마리의 소들에게 신길 짚신을 만들었고 짚신을 소들에게 신기며 조용히 소들을 훔치는데요. 헤르메스는 0살부터 요람을 탈출하여 약 250km를 이동한 뒤에 50마리의 육박하는 소들의 짚신을 일일이 만들어서 신기고 소들을 단체로 통솔하여 몰래 훔쳐간 뒤 거기에 두 마리를 자신을 포함한 신들에게 바칠 제물로 희생하고 덤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만난 거북이를 때려잡아 거북이 등껍질과 소의 내장으로 리라를 그리고 갈대를 꺾어 피리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외출을 끝마친 헤르메스는 집으로 돌아와 요람에 얌전히 누우면서 다시 평범한 아이로 돌아가는데요. 어찌됐든 생애 첫 외출에 나섰던 빵살의 헤르메스는 아폴론의 소떼를 훔쳐오게 됩니다. 밝은 태양이 다시 떠오른 눈부신 아침 소떼가 없어진 것을 눈치챈 아폴론은 소떼의 행방을 찾아다닙니다. 다재다능의 미래의 일까지도 척척 알아냈던 아폴론은 금세 헤르메스가 범인임을 알아냈고 그는 소떼를 돌려받기 위해 헤르메스의 거처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르메스가 살던 동굴에서는 아름다운 리라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아폴론은 리라의 아름다운 소리에 잠시 멈칫하여 관심을 보였지만 그는 소떼를 훔쳐간 헤르메스가 연주하는 것을 보자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반면 헤르메스는 아폴론의 고함 소리에 그다지 놀라지 않으며 헤르메스는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내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소떼를 훔칠 수 있겠냐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더욱 분노한 아폴론은 헤르메스를 번쩍 들어올렸지만 마이아 여신이 빵살인 동생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아폴론에게 항의할죠. 순간 아폴론은 0살보단 자신의 동생이란 말에 충격을 받으며 헤르메스를 내려놓았고 그는 끝까지 잡아떼는 동생에게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전능한 아버지에게 확인해보자며 헤르메스를 제우스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사기치다 올림포스로 잡혀온 헤르메스는 자신의 아버지 제우스를 처음으로 대면하는데요. 헤르메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보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이 타당하다는 변론을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사실 변론과는 관계없이 제우스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당돌하게 거짓말하는 막내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애초에 헤르메스를 꾸짖을 마음이 없던 제우스는 헤르메스의 말에 마음이 더욱 누그러졌고 그는 헤르메스에게 소떼를 돌려주라 이야기하며 헤르메스와 아폴론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아폴론은 기대와는 다르게 별다른 처벌없이 허무하게 끝이 나자 저기압의 상태로 올림포스를 나섰는데 이때 헤르메스가 리라를 연주하며 아폴론의 기분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음악의 신이었던 아폴론은 헤르메스가 연주하는 리라 소리에 감명을 받았는데 형의 마음을 눈치챈 헤르메스는 연주 소리에 더해서 리라를 아폴론에게 준다고 하였죠. 아폴론은 동생의 취향적에게 감동을 받으며 자신이 돌려받을 소떼를 헤르메스에게 그냥 준다고 하면서 소떼를 돌려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가 화해하며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헤르메스는 아폴론이 좋아할 것 같은 여행 중에 발명했던 또 다른 악기인 피리를 꺼내듭니다. 역시나 피리에도 관심을 보였던 아폴론은 내가 두 마리의 뱀과 날개가 장식된 캐리케이온이라는 지팡이를 줄 테니 대신 그 피리를 나에게 달라며 거래를 제안하였고 애초에 고객이 원할 법한 물건을 꺼낸 헤르메스는 피리와 캐리케이온이라는 지팡이를 물물 교환하게 되죠. 한편 그들을 돌려보낸 제우스는 태어나고 바로 도둑질을 하며 사기를 치고 다니던 헤르메스를 염려하고 있었는데요. 제우스는 이대로라면 범죄자가 될 것 같은 막내 아들에게 역할을 주기로 합니다. 그는 헤르메스의 유창한 말솜씨와 영리한 두뇌, 그리고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싶어하는 헤르메스의 성격을 생각하여 헤르메스에게 자신의 뜻을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죠. 그리고 제우스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역할이니만큼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였는데 헤르메스는 종종 진실을 빼먹고 말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전령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자신의 전령이 된 헤르메스가 문제없이 온 세상을 다닐 수 있도록 헤타소스와 탈라리아라는 날개 달린 모자와 샌들을 주었고, 헤르메스는 항상 이 모자와 신발 그리고 지팡이를 세트로 착용하고 다니며 최고 주신의 전령으로서 세상을 날아다녔기에 얼마 안 가 이 물품들은 헤르메스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올림포스의 12신이라는 위대한 신들의 자리 중 한 자리를 차지하며 상업과 여행과 도둑 그리고 전령의 신으로서 지상과 지하세계 가릴 것 없이 제우스의 뜻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바다미 포세이돈의 성지인 아이가이라는 이름 덕에 에게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는 에게해의 밑바닥에는 포세이돈이 거주하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궁전은 높고 넓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온갖 형형색색의 바다 생물들이 드나들곤 하였는데요. 연못이나 호수, 하천, 강,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물이 있는 곳이면 모두가 포세이돈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항해를 할 때면 그에게 안전을 기원하며 공물을 바치고 술을 올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애정이 1도 없던 포세이돈은 주로 폭풍우나 지진, 해일과 같이 잔혹한 형벌을 내릴 때에만 인간들 앞에 나타났고, 거기에 제우스를 이기지는 못하나 그의 버금가는 힘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는 다른 형제 자매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세이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빼앗고 다녔는데, 그는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여신이건 님프건 인간이건 가릴 것 없이 손대곤 알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아이컨택한 자들을 돌로 만들어버린다는 메두사는 사실 흉측한 괴물이 아닌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메두사는 출중한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그녀는 특히 부드럽게 흩날리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지닌 것으로 유명하였는데요. 메두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머릿결의 처녀가 아니라 영원토록 순결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던 처녀신 아테나를 섬기는 무녀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서 신전으로 찾아왔고 그녀에게 구원하였지만, 메두사는 처녀신을 모시는 입장이기에 모두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연모하던 남자들 중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었는데, 그는 메두사가 신전에서 기도를 올릴 때 몰래 다가가 하필이면 처녀신의 신전에서 메두사를 겁탈하였습니다. 아테나는 자신보다 강력한, 그리고 한때 자신이 구애하기도 하였던 포세이돈의 행동은 외면하면서도 메두사에게는 극심한 천벌을 내렸는데, 그녀는 메두사의 외모를, 특히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저주하였습니다. 메두사는 아테나의 저주로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흉측한 괴물로 변하였고, 충격을 받은 그녀는 서쪽 땅끝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절망한 그녀는 점점 더 포악하며 잔혹하게 변하였고, 메두사는 눈이 마주친 사람들을 돌로 만들며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자 메두사에 관한 흉흉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결국 메두사를 퇴치하기 위해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그는 아테나를 포함한 온갖 신들의 지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페르세우스는 지원받은 신들의 무구를 사용하여 메두사에게 승리하여 그녀의 목을 자르게 됩니다. 이때 메두사는 포세이돈의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이 잘리자 목에서는 페가수스와 크리사우르라는 포세이돈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테살리아에는 카이니스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카이니스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지만 결혼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던 평범한 마을의 처녀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강가를 걷던 그녀를 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카이니스에게 반하게 되었고, 포세이돈은 곧바로 그녀 앞에 나타나 카이니스를 겁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끝마친 뒤 현자가 되어 만족한 포세이돈은 카이니스에게 어떠한 소원이라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며 뒤늦게 그녀를 달래주는데요. 이때 카이니스는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신을 남자로 변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카이니스의 말을 들은 포세이돈은 그 소원을 받아들여 그녀를 남자로 변신시켜주었고, 너무로 어떠한 무기에도 상처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된 카이니스는 카이네우스라고 이름을 개명하였고, 그는 상처 입지 않는 강력한 능력을 지닌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 후에 그리스 각지의 영웅들이 참여했던 아르고 원정대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편 지상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다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정실 부인은 바다에서 맞이하고 싶어 했는데, 특히나 그는 온화한 성품에 젊고 아름다운 바다의 님프였던 암피트리테를 좋아했습니다. 여지껏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바로 돌진하였던 포세이돈이었지만, 이번에는 청혼을 하며 웬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았는데요. 하지만 포세이돈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던 암피트리테는 청혼을 거절하였고,
거절당한 포세이돈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애를 하였습니다. 이에 암피트리테는 집요한 포세이돈을 피해 서쪽 끝부분인 아틀라스 산맥까지 도망을 쳤고, 포기를 모르는 집념의 포세이돈은 바다의 모든 동물들을 동원하여 암피트리테를 찾게 하였습니다. 결국 똑똑하고 지혜로운 돌고래가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돌고래는 다짜고짜 그녀를 찾아가 포세이돈의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암피트리테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자신있게 말하는 돌고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돌고래가 말하길 포세이돈은 무척이나 무식하고 거친 자이니 현명하고 온화한 암피트리테가 그와 결혼한다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다에 사는 모든 자들이 기뻐할 것이니 포세이돈과 결혼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바다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냐며 그녀를 설득하였습니다. 암피트리테는 언제까지나 숨어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포세이돈의 아내가 되는 것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결국 돌고래의 제안대로 포세이돈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포세이돈은 돌고래가 잘 구슬려 데려온 암피트리테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돌고래가 자신을 있는 대로 흉보며 데려왔기 때문에 화가 나 있던 포세이돈은 돌고래를 하늘 높이 던져 별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는 포세이돈과 암피트리테를 이어주었던 돌고래 자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파괴를 주관하며 투쟁과 살상이 즐비한 싸움터를 좋아하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신이었던 아레스는 같은 전쟁을 관장하는 아테나와는 다르게 참혹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무질서한 전쟁터에서 혼란과 파괴를 일으켰고, 맹목적인 힘과 폭력을 행사하며 살육과 붕괴의 현장 속에서 희열과 기쁨을 느꼈는데요. 그런 고삐 풀린 망아지 같던 아레스를 올림포스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신들은 싫어하였고, 심지어 그를 낳아준 제우스와 헤라마저도 아레스를 싫어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키에 훤칠한 외모를 지니며 적어도 생긴 건 멀쩡하였던 아레스를 아프로디테는 좋아했는데요. 여러 여성들을 만났지만 결혼은 안 했던 아레스는 특히나 형제의 아내인 아프로디테를 가장 많이 만나며, 그는 남편도 만들지 못한 아프로디테의 자식들을 다수 만들고 다녔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공포와 패배의 두려움을 관장하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낳았고, 아레스는 수행원으로 아들들을 전쟁터에 데려가 함께 날뛰고 다니게 되었죠. 더불어 그의 곁에는 불화와 다툼, 전쟁을 유발시키는 불화의 여신 에리스, 파멸적인 죽음을 관장하는 여신인 케레스, 살상과 파괴를 관장하는 에니오 여신 등이 함께하였는데, 아레스는 전쟁의 온갖 부정적인 면모를 관장하는 신들을 거느리며 전쟁을 일으키고 다녔기에 인간들에게 아레스는 걸어다니는 재앙 같은 존재였죠. 한편 아레스가 전쟁터에서 적들을 유린하며 비명소리에 흥분해 있을 무렵, 제우스의 자식이었던 그의 누나 아테나는 아레스와 같은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었지만, 그녀는 아레스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레스가 힘과 무력으로 전쟁을 하며 살육과 파괴를 즐기고 다니는 신이었다면, 아테나는 지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인명과 도시를 보호하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여신이었는데요. 제우스도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테나를 끔찍이 아끼는 반면, 아레스에게는 올림포스 신들 중 내가 가장 밉다며 호통을 쳤고, 아테나도 포악하고 사나워 가까이 하기 어려운 너보단 차라리 헤파이스토스가 모든 면에서 나을 것이라며 아레스를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극의 두 전쟁의 신이 무력으로 맞붙게 된 적이 있었죠. 아프로디테뿐 아니라 헌칠한 외모로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던 아레스에게는 티크노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쏙 빼닮아 살육과 파괴를 즐기던 그는 지나가던 행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여 행인들의 뼈와 해골로 아버지를 위한 신전을 만들던 인물이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나그네를 덮치고 있던 그는 다음 타겟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다음으로 나타난 남자가 그리스 최강의 영웅인 헤라클레스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A가 최강인 줄 알리 없었던 키크노스는 헤라클레스의 뼈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려 덤벼들었지만 오히려 본인의 뼈도 못 추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키크노스의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아레스가 나타나 아들에게 가세하였고, 가세한 아레스는 헤라클레스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제우스의 명으로 헤라클레스를 도와주고 있던 아테나가 아레스의 공격을 모두 막아주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아테나가 수비를 해주고 있는 사이 아레스의 허벅지에 창을 찔러넣고, 창이 깊숙하게 박힌 아레스는 그대로 전투불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레스의 방해가 없어진 헤라클레스는 키크노스를 마저 요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후원하며 나이 어린 소녀부터 나이 든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여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가정을 굽어살폈던 헤라는 결혼과 가정의 여신이자 수호신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녔던 그녀는 강한 정조관념을 지니며 가족들에게 상냥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화목한 가정의 집안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였기에 그녀는 현모양처로서도 존중받곤 하였는데요.
특히나 한 명의 남자와 평생을 같이 했던 헤라는 다른 남자들과 결혼한 경험이나 애인을 사귄 일도 없이 오직 처음 만난 남편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남자가 끊임없이 여자들을 탐내던 희대의 바람둥이인 제우스였죠. 하늘의 신과 결혼하며 천상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누구보다 높은 지위의 여신으로서 하늘의 여왕이 되었던 헤라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야했을 테지만 그녀가 그 높은 자리에서 느꼈던 감정들은 오직 질투와 분노심으로 가득하였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헤라의 남편 제우스의 주위에는 언제나 미인들이 가득하였고 그녀들에게 끊임없이 넋을 빼앗겼던 제우스는 여신이건 인간이건 가릴 것 없이 탐내던 남자였기 때문에 헤라에게는 오직 질투심으로 가득한 분노의 여왕이라는 이야기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서쪽 지역 고대의 리비아에는 라미아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족의 신분에 탁월한 미모를 지녔던 라미아는 얼마 안가 제우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녀는 제우스를 만나며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알게 된 헤라는 자신과 비슷한 수의 자식들을 낳은 라미아에게 극심한 질투심을 보였는데 그녀는 라미아를 찾아가 자식들을 모두 죽이거나 혹은 더욱 어두운 버전에서 헤라는 라미아 스스로 자식들을 삼키도록 강요하였는데요. 어느 버전이든 자식들을 모두 잃고 절망했던 라미아는 제정신을 잃었고 미쳐버린 그녀는 다른 부모의 아이들을 습한 동굴로 납치하여 데려와 잡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에 풀리지 않은 헤라가 잠의 신 힘노스에게 명하며 그녀에게서 잠을 빼앗는 추가적인 저주를 내렸고 이 때문에 라미아는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면서도 밤낮으로 어린아이들을 찾아 헤매는 더욱더 잔혹한 괴물로 변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던 라미아는 스스로 눈을 찢었다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녀를 불쌍히 여긴 제우스가 비록 잠에 들지는 못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두 눈을 끼었다 뺄 수 있는 능력을 그녀에게 주게 되었는데 그 덕에 라미아는 눈을 뺐을 때 조금이나마 편해져 온화하고 평온하게 되었지만 눈을 끼었을 때 그녀는 원래의 잔혹한 성격이 돌아와 식인기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라미아의 명성이 어찌나 자자하였는지 한국에선 우는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라고 말하듯이 서양에서는 울면 라미아가 잡아간다고 말해졌는데요. 그렇게 유명해진 라미아의 전설에 더욱더 살이 덧붙여져 후대에는 젊은 남성들을 유혹하여 피나 전기를 빨아먹거나 잡아먹는 노물이라고 불리다가 종종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뱀의 모습으로도 표현되기도 하는 등 헤라의 저주를 두 번이나 받은 라미아는 아름다운 인간에서 완벽한 괴물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게노르 왕이 다스리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에는 에우로페라는 공주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귀족 가문의 딸들과 함께 들판에서 마음에 드는 꽃을 따며 노는 것을 좋아했기에 그날도 변함없이 아가씨들과 옹기종기 모여 꽃을 따며 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소떼가 그녀들에게 다가왔는데 그 중에서 유독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며 털에 윤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황소가 있었습니다. 그 황소는 마치 피리소리와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에우로페의 발치에 엎드렸고 에우로페는 독특한 황소의 행동에 호기심을 가지며 등에 올라타 보았는데 그 순간 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닷가를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하였죠. 황소는 보통의 소들이 낼 수 없는 빠른 속도를 내었고 그대로 에우로페를 태우고 바다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순풍에 도술단 배처럼 빠르고 순조롭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에우로페는 바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황소의 뿔을 꼭 붙들어 메었고 그렇게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납치당한 에우로페는 크레타라는 섬까지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죠. 에우로페가 납치되자 아버지 아게노르 왕은 급히 아들들을 불러모았고 왕은 그들에게 에우로페를 찾아올 때까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카드모스라는 왕자는 오랜 기간 세상을 떠돌며 공주를 찾아보았지만 크레타라는 머나먼 섬에 납치되었던 그녀를 끝끝내 찾아내지는 못하였는데요. 그렇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수색에 진전되는 단서도 없었던 그는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기 위해 아폴론의 신전을 찾아갑니다. 이때 아폴론은 적막한 초원으로 가면 쟁기를 매본 적 없는 암소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소가 풀밭에 누워 쉬려고 할 때 그곳에 도시를 세우라 대답하였고 카드모스는 암소가 지쳐 앉은 자리에 테베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인 하르모니아라는 여신과 결혼하여 폴리도로스라는 아들과 아우토노에, 이노, 세멜레, 아가우에라는 4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에게는 좋아하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순조롭게 맺어져 세멜레는 그의 아이를 뵈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자신이 제우스라 주장하였는데요. 누가 봐도 인간이었던 그의 모습에 세멜레는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고심하던 그녀에게 세멜레를 보살펴주던 옛 유몽의 모습을 빌린 헤라가 찾아왔습니다.
질투심과 분노로 가득하였던 헤라는 그 남자가 제우스이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니 그의 아름다운 부인인 헤라 여신과 있을 때처럼 뒷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라며 그녀의 허영심을 부추겼는데요. 데멜레는 유머의 말대로 제우스에게 본모습을 보여달라 부탁하였고 이미 어떠한 부탁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스틱스 강에 맹세하였던 제우스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멜레는 최고주신이 내뿜는 광채에 온몸이 타들어갔는데 이때 제우스는 세멜레가 모두 불에 타 재가 되기 전에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를 꺼내어 자신의 넓적다리에 꿰매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아버지의 허벅지에서 한 번 더 태어난 아기는 두 번 태어났다는 뜻을 지닌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디오니소스를 구출한 제우스는 세멜레의 여동생 이노에게 아기를 건네며 아직도 질투심에 불타 그를 노리고 있을 헤라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그를 키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제우스의 부탁을 받은 이노는 디오니소스에게 소녀의 옷을 입히며 몰래 여장을 시키며 길렀지만 이마저도 헤라에게 들키게 되어 부부에게는 티시포네라는 잔혹한 복수의 여신이 헤라의 명을 받고 찾아오게 됩니다. 티시포네는 핏방울이 흐르는 외투를 걸치고 허리띠에 꿈틀거리는 뱀을 두른 뒤에 부부를 찾아왔는데 사람의 정신을 좀먹어 광기에 빠지게 만드는 독사를 이노 부부에게 힘껏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치명적인 도끼를 받은 남편은 자식의 친자식의 몸을 들어 있는 힘껏 바위에 내리찍었고 이노는 발광하여 울부짖고는 절벽에서 다른 자식을 안은 채 바다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어린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힘으로 새끼 염소로 변하여 가까스로 살아났게 됩니다. 새끼 염소로 변신한 그는 그 후에 헤르메스에게 구출되었는데 그는 헤르메스에 의해 나사라는 산에 사는 님프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는데요. 헤르메스는 그를 맡기면서 그가 자라날 때까지 소녀의 옷을 입혀 여자아이처럼 기르라고 당부하면서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요. 헤르메스의 말대로 님프들은 그를 소녀처럼 길렀고 자라난 디오니소스는 드 높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 뿔이 없다면 소녀와 같은 외모, 처녀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청년, 아프로디테를 사냥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지닌 소년 등으로 묘사되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미소년으로 자라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자라나면서 스스로 포도주 빚는 방법을 터득하였는데 그는 이 비법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며 기억하기를 원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고심하던 그는 자신을 길러준 님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세상을 향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난 디오니소스였지만 아직도 그에게 질투심을 불태우던 헤라는 여행하던 그를 추적하였는데요. 결국 헤라는 디오니소스에게 또다시 저주를 내려 한때 그를 길러주었던 이노처럼 그를 미치게 만들었는데 헤라가 미숙한 신에게 내린 저주는 그를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 등의 지역을 정처 없이 방황하게 만들었고 디오니소스는 프리지아라는 곳에 이르러서야 자비로운 지모신인 키벨레에게 저주를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프리지아에서 자신의 스승인 실레노스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미다스 왕에게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황금의 손을 달라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며 프리지아를 떠나게 되었죠. 다시 여행길에 오른 디오니소스는 세상을 떠돌다 에게헤이 키오스라는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낙소스 섬으로 향하길 원했던 그는 섬으로 건너가는 배를 얻어타게 되었는데 하필 그 배는 에트루리아의 해적들이 타고 있었던 해적선이었는데요. 해적들은 낙소스 섬은커녕 젊고 아름다웠던 디오니소스를 보며 그를 결박하여 겁탈한 뒤 큰 돈을 받아 노예로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의 손과 발에 닿는 모든 밧줄들이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갔는데요. 이때 디오니소스는 무고한 소년을 속여 재화를 얻으려는 해적들에게 마음속 깊이 한탄하였고 그는 즉시 포도덩굴로 배를 감싸 배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굵직하고 거친 포도덩굴이 배의 곳곳을 휘감았고 디오니소스의 주변에는 호랑이와 표범들의 환영이 나타나 해적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해적들은 바다로 뛰어들며 도망쳤지만 뛰어든 그들에게도 척추가 휘어지며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돌고래로 변하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해적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며 돌고래로 변하게 되었지만 그가 신임을 알아보고 계획에 반대하였던 아코이테스만이 유일하게 사람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적들을 퇴치하고 무사히 낙소스 섬에 오른 디오니소스는 그곳에서 아리아드네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여 수많은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한편 디오니소스는 자신을 낳아주었던 세멜레가 하데스의 지하세계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지하세계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 세멜레를 구하려 했지만 지하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디오니소스가 폴림노스라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폴림노스는 명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자신이 알고 있다 말하며 자신이 길을 안내하는 대신 자신과 하룻밤 사랑을 나눌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때 디오니소스는 돌아온 뒤에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약속하였고, 그는 그가 안내해준 길을 따라 지하세계로 들어가 세멜레를 데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폴립노스의 수명이 다해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그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디오니소스는 무화과나무를 남근의 모양으로 깎아 그의 무덤 위에 세운 뒤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동작을 하며 그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멜레를 데리고 올림포스 산으로 올랐고, 제우스를 포함한 다른 신들은 모두 두 사람을 맞이해주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행을 통해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디오니소스를 술과 축제, 기쁨과 광란, 황홀견의 신으로서 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난봉꾼, 결혼도 여러 번 하였던 제우스의 아내 중에는 메티스라는 지혜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메티스는 이 세상 만물 중 가장 지혜로운 자로,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할 때 역시도 그는 메티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난봉꾼 제우스가 세상을 뒤집을 만한 지혜를 가진 여성인 인재를 그대로 놓칠 리 없었죠. 제우스는 메티스가 가진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본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메티스를 거의 스토킹하다시피 따라다닙니다. 그녀는 특기의 변신 능력으로 온갖 동물로 변해 도망다녀 보았지만, 피지컬에서 제우스에게 밀리던 그녀는 스토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결국 제우스의 구애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메티스는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메티스의 아이가 남자일 경우 제우스를 능가할 것이라는 예언이 내려졌습니다. 제우스는 지혜로운 메티스를 아내로 맞이하면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자식이 토끼가 아니라 사실은 호랑이 새끼라는 소식은 제우스에게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었죠. 결국 제우스는 변신에 능한 와이프를 도발하여 파리로 변신하도록 유도하였고, 그는 파리로 변한 메티스를 곧바로 삼켜버립니다. 후에 메티스의 뱃속 아이였던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고 세상 밖으로 탈출하지만, 메티스는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제우스의 몸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다행히 밖에 나온 아테나는 여자였기 때문에 제우스를 능가하지는 못하였고, 그 덕에 제우스는 아테나와 평화롭게 살아갔지만, 메티스는 끝내 제우스의 몸에서 나오지 못하였고, 메티스와 융합한 제우스는 그녀의 속성을 이어받아 좀 더 지혜로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를 삼킨 제우스는 그 후에도 여러 명의 아내를 거쳐 결국 운명을 만난 듯 헤라를 발견하는데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헤라를 본 제우스, 그는 항상 그렇듯 첫눈에 반하였고, 제우스는 헤라를 꼬시기 위한 작은 새 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는 새로 변신한 뒤 거센 폭풍을 일으켰고, 거기에 다친 척 연기를 하면서 빗속을 가로질러 헤라에게 돌진했는데요. 헤라는 갑자기 자신에게 날아온 새 한 마리를 보았는데, 새가 비에 젖은 데다 어딘가 정상이 아닌 듯한 모습에 헤라는 동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불쌍한 새를 안고 방으로 돌아갔는데요. 여기서 목적을 이룬 제우스는 본 모습을 드러내며 헤라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정조관념이 강했던 헤라는 완강히 저항하였고, 그녀는 제우스에게 정 그렇게 같이 자고 싶으면 결혼을 전제로 한 공식적인 신들의 여왕의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어서 헤라와 하나가 되고 싶었던 제우스는 그녀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헤라는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 됩니다. 그리하여 제우스와 헤라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고, 헤라는 주신의 정실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아내로 자리 잡게 되었죠. 제우스는 헤라라는 정실 부인을 얻었지만 사실 정조관념 따위는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딱히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메티스를 삼키며 쓸데없이 지혜가 높아진 제우스는 더욱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에게는 다나에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다나에는 만일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아크리시오스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는데요. 이 예언 때문에 왕은 딸을 청동탑에 가두어 어떠한 남자도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언과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다나에는 할 수 없이 크고 단단한 청동탑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탑의 지붕이 노후가 되었는지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빗물이 노랗게 빛나는 황금의 색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는 탑에 잠입하기 위해 빗물로 변신한 제우스였죠. 빗물로 탑에 무단 침입한 제우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다나에와 거사를 치루었고, 그는 청동탑을 돌파하여 다나에를 임신시키는데 성공하였죠.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아크리소스 왕은 딸을 나라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대영웅 헤라클레스의 어머니인 알크메네는 헤라와 같이 정조관념이 매우 강한 아름다운 유부녀였습니다. 예쁘고 지혜로운 알크메네는 남편 암피트리온을 전쟁터에 보내고는 홀로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생각보다 빨리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알크메네는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으나 마치 어제까지 전쟁터에 있던 듯한 암피트리온의 생생한 증언과 전쟁터에 전리품을 가져온 그를 보고는 알크메네는 본인의 남편이라고 굳게 믿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밤이 되고 알크메네는 이상하게 평소보다 길어진 밤 동안 오붓하게 남편과 거사를 치루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내일의 태양이 떴습니다. 알크메네는 침소에서 눈을 뜨며 남편을 찾아보았는데 암피트리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집안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 찾아왔는데 어젯밤까지 같이 있던 남편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마치 오늘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수상함을 느낀 알크메네는 어제 분명 같이 잤는데 오늘 전쟁터에 돌아온 것이 맞냐며 암피트리온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돌아왔다는 남편은 너는 어젯밤 누구랑 잔 거냐며 알크메네를 의심하는데요. 서로의 다른 주장에 옥신각신하던 그들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언가는 어젯밤 알크메네가 잔 남자가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으로 변신한 제우스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부부는 진실을 알았으나 이미 범인인 제우스는 도망가 버렸고, 거기에 신의 아이를 감히 어찌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우스의 자식인 헤라클레스를 기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제우스가 정조를 지키려던 알크메네를 덮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는 정조를 중요시하는 헤라에게 특히나 미움받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림포스 산 정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신. 올림포스 12신 중 가장 마지이자 제우스의 가장 큰 누나인 헤스티아는 가정을 지키는 화로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싸움을 싫어하고 자애심이 넘치며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는 가정의 수호신인데요. 헤스티아는 싸움은 물론 말다툼에조차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 성격으로, 다른 올림포스 신들인 그녀에게 있어서 동생들이나 조카들이 종종 다툼을 할 때면 헤스티아는 큰 누나로서 끼어들어 동생과 조카들의 싸움을 중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헤스티아는 다른 신들이 활발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고를 치거나 지상에서 전쟁을 한답시고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도 언제나 홀로 난로가에 앉아서 조용히 불을 지키며 항상 화목한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에 관한 신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보통 막장으로 만들어지는 국내의 아침 드라마와 같은 그리스 신화에서 정숙한 헤스티아의 등장이 굉장히 적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다른 신들과 얽힌 조그만 일화가 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가장 상냥하고 자비로운 여신인 헤스티아. 그런 그녀를 연모하는 두 명의 신이 있었는데 바로 아폴론과 포세이돈이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한 성깔 하는 헤스티아의 조카와 동생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보이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투닥투닥 다투면서도 헤스티아 누나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해야 하였습니다.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헤스티아 누나, 애들이 다투는 모습을 싫어하던 그녀는 제우스를 찾아가 걔들이 다툴 바에야 내가 평생 혼자 살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립니다. 제우스는 곧바로 큰 누나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제우스의 보증과 함께 헤스티아의 신화는 끝이 납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의 딸인 메티스는 인간과 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혜의 여신입니다. 제우스가 크로노스에게 반기를 들 때 구토제를 만들어준 것도 이 메티스였는데요. 제우스는 그녀의 활약으로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를 도운 메티스를 노리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는데 바로 제우스였죠. 제우스는 순한 양을 노리는 늑대와 같이 메티스에게 끈질기게 구애하였고 결국 메티스와 정을 통하며 늑대는 사냥에 성공합니다. 제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메티스를 첫 번째 아내로 선택한 것인데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메티스와 정을 통한 제우스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식에는 제우스의 할머니 가이아 여신도 참여했는데요. 이때 예언을 참 좋아하던 가이아 할머니 제우스에게 한 가지 예언을 남깁니다. 만일 메티스에게 태어난 아이가 여자애라면 그 애는 제우스에 살짝 못 미치는 능력을, 남자애라면 제우스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예언을 남깁니다. 제우스는 충격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메티스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이는 폐위된 크로노스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제우스는 한 가지 좋은 묘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크로노스가 아내가 빼돌린 아이에게 왕좌를 빼앗겼으니 그럼 그 빼돌릴 여자를 삼켜버리자는 기막힌 발상이었죠. 제우스는 곧바로 메티스를 찾아갔고 평소부터 변신 능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메티스에게 파리로 변신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메티스는 그쯤이야 쉬운 일이라는 듯이 파리로 변신하였고 제우스는 먹기 좋게 변신한 메티스를 손쉽게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신들이 그러하듯 불사였던 아테나는 제우스의 뱃속에 있는 메티스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자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머리가 쪼개질 듯한 두통에 견디지 못하고 불사인 신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막힌 해결법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진짜로 머리를 쪼개 원인을 살펴보는 약간 무식한 방법이었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도끼를 주며 자신의 머리를 쪼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머리에서 황금 갑옷과 무구를 갖춘 금빛의 전사가 함성을 지르며 머리에서 튀어나왔는데 그 인물이 바로 지혜와 전쟁의 신인 아테나였습니다. 한편 아테나는 전쟁의 신이지만 같은 관할의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는 다르게 정의로운 여신입니다. 아레스가 잔악무도하고 사륙을 즐기는 전쟁의 신이라면 아테나는 지혜와 전략을 활용하며 흉측한 괴물들의 용맹하게 맞서는 수많은 영웅들을 돕고 생사를 건 전장에서 전사들을 굽어살피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테나를 모시는 곳이 현재 그리스의 수도이자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도시국가이자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불리는 아테네인데요. 최초의 올림픽이 열린 장소, 현대에도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활동했던 철학의 도시, 그리고 올리브로 유명한 관광의 도시는 모두 아테네입니다. 그런 주요 도시에서 모시는 신이 제우스가 아닌 아테나인데 아테나가 아레스뿐 아니라 다른 신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위상을 지닌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입니다. 이는 파리스의 사과를 두고 다툰 세 명의 여신에서도 어렴풋이 아테나의 지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여신을 모시는 아테네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올리브의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노화방지에 좋다는 이 올리브, 이 역시도 아테나의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테네가 탄생하기 전 아티카 지방에서는 한때 자신의 영지로 삼기 위해 두 명의 신이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의 우뚝 솟은 지형,
아크로폴리스에서 다투었던 두 명의 신은 바로 아테나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었는데요. 당시 두 신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으며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다른 신이 아티카 시민에게 더욱 유용한 선물을 주는 쪽이 도시의 수호신이 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두 신은 이 제안을 승낙하였고 각자 한 가지씩의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은 땅 속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게 하며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심으며 올리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고대임을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귀중한 물이 더욱 좋아 보였으나 문제는 포세이돈이 준비한 물이 바닷물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별 지구에서 넘쳐나는 바닷물, 만일 그대로 쓸 수 있었으면 물 부족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바닷물은 짠 덕에 마시거나 요리에 쓸 수 없고 세탁은 물론 농업에도 사용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소금이 파이프를 부식시키는 덕에 변기물로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올리브는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 거기에 콜레스테롤 분해에 뛰어나며 식용 기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는 바닷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었죠. 사람들은 올리브를 선택하며 아테나를 모셨고 아티카 지방 사람들은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한데 모여 살아갔습니다. 특히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과 닮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과거 고대 그리스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게 침공당했었는데 이때 스파르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이 페르시아에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해군을 주축으로 그리스군은 다시 일어섰고 그 덕에 그리스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아테네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정치 체계 속에서 소포클레스와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같은 비극 작가들이 아테네를 빛내었고 아테네는 서구 문명의 요람지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문명, 그리고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아테네에서는 계속해서 모시고 있고 아직까지 아테나는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에서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때는 크로노스가 패배하고 제우스가 세상을 다스릴 무렵 올림포스 신전에서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불과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난 것인데요. 헤파이스토스는 어머니가 헤라, 아버지가 제우스로 부모가 올림포스 최고신들인 남부러울 것 없는 금수저 집안의 태생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우스가 아테나를 혼자 낳은 것을 계기로 헤라가 혼자서 애를 낳는 처녀 생식을 하여 낳은 자식인데요. 헤라는 아내가 있는데도 제우스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분하였기에 본인도 혼자서 애를 낳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헤라가 혼자 낳은 아이는 선천적으로 두 가지의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못생겼다는 점과 다리가 기형으로 구부러져 있었다는 점이었죠. 헤라는 본인이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던 인물로 본인의 자식들 역시 아름답고 미남일 거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못생긴 데다 몸까지 성취하는 헤파이스토스가 자식으로 태어났고 이는 제우스가 낳은 아테나와는 너무도 비교되는 모습이었죠. 이제 헤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추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다른 신들에게 알려질까 조마조마하였고 미인의 건장한 모습의 아테나에 비해 자신의 자식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듯이 그를 올림포스 밖으로 던져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9일 밤낮으로 낙하하여 렘노스 섬의 강에 떨어졌는데 이때 훗날 영웅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되는 테티스와 그냥 예쁜 여신인 에우리노메가 그를 발견합니다. 얼굴뿐 아니라 마음씨도 고왔던 이들은 헤파이스토스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고
그는 테티스의 보살핌 아래에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 무엇이든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불까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기에 공예나 건축, 특히 쇠를 달구어 연장을 만드는 대장장이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금속이나 귀금속들을 다루며 섬 사람들을 위한 생활용품이나 장식품들을 만들어주었고, 학예에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어린 시절 자신을 던져버린 헤라를 기억하고 있었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파이스토스는 그때의 안갚음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는 특수한 장치가 설치된 황금 의자를 만들었고, 그 의자를 헤라에게 바쳤습니다. 황금 의자는 신들의 여왕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외관을 하고 있었고, 헤라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의자에 앉게 되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의자에서 투명한 사슬이 튀어나와 온몸을 감싸더니 사슬이 헤라를 꽁꽁 묶어두었고, 그냥 한번 앉아보려 했던 헤라는 그대로 의자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제우스는 헤라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사슬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는 할 수 없이 헤파이스토스와의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 신들의 거처로 복귀할 뿐 아니라 최고로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제우스는 그의 모든 요구를 승낙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명예와 자신의 혈통을 남길 수 있는 사랑을 동시에 손에 넣은 것이었죠. 하지만 헤파이스토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추남인 배우자에게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거북이 같은 굼뜬 동작과 못생긴 외모를 비웃으며 즐기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녀는 절름발이 남편보다 전쟁의 신인 아레스를 훨씬 더 좋아했고, 누가 남편인지 모를 정도로 아레스와 정을 나누며 바람을 피웠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억지로 얻은 사랑에 부작용이 생긴 것이었죠. 아내에겐 무시받는 그였지만 헤파이스토스는 무구나 장신구뿐 아니라 특수한 기계장치나 찬란한 궁전에 이르기까지 다른 신들에게 이것저것 만들어주며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신들은 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태양신 헬리오스의 마차 역시 그의 작품이었고, 그 마차를 타던 헬리오스가 아프로디테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를 헤파이스토스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었죠. 그가 만든 작품 중에는 주로 신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죽음이나 질병을 초래하는 아르테미스의 활과 화살, 메두사의 머리가 장식된 아테나의 방패, 자신을 길러준 부모 테티스의 부탁으로 만든 아킬레우스의 갑옷, 그 외에도 올림포스 신들의 화려한 궁전이나 프로메테우스를 포박한 사슬, 최초의 여인 판도라까지 전부 그의 작품으로, 그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대장장이였습니다. 고대의 대장장이들은 금속을 재련하면서 비소라는 물질을 사용했는데, 이 비소 화합물을 마시며 중독되었을 경우 탈모, 신경마비, 색소침착에 피부가 두꺼워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대장장이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 할수록 몰골은 점점 더 흉해졌고, 심한 경우엔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균 온도 1300도에 용광로의 주변 온도가 약 50도에 이르렀는데, 이같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철을 두드리는 고된 일을 하는 대장장이들은 주로 흉한 모습과 머리가 빛나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하였습니다. 이는 장인들이 기술을 연마할수록 굳은 살이 박히며 손이 못생겨지듯이, 누구보다 훌륭한 기술을 가진 헤파이스토스는 누구보다 못생겨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신의 아들에게 거세당하며 하늘에서 추락하게 된 우라노스의 성기는 피를 뿌리며 그대로 바다에 떨어졌고,
그것은 바다에서 하얀 액체들을 뿌리며 표류하고 다녔는데 이 액체가 거센 파도와 만나면서 거품이 생겨났고 그 생겨난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습니다. 뭐 헤시오도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사람이 아프로스라는 단어의 뜻에 비추어 보면서 아프로디테를 거품에서 나온 여인이라고 해석했는데 거기에 비너스의 탄생 같은 유명한 그림들이 헤시오도스의 해석대로 묘사하면서 아프로디테는 잘린 성기에서 태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덧붙여 헤시오도스는 그녀가 성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며 아프로디테를 음란하게 보았는데 실로 그녀는 음란하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실상 남편보다 더 남편 같은 애인인 아레스와는 10명 이상의 자식들을, 그 밖에 다른 올림포스 신들과도, 심지어 인간과도 관계를 맺으며 자식을 낳았는데 정작 남편은 못생겨서인지 남편과의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못생긴 남편을 버리고 만난 남신들 중에는 헤르메스와 디오니소스, 아레스, 포세이돈 등 사실상 올림포스 12신 중 제우스와 아폴론을 제외한 모든 남신들이었는데 특히나 헤르메스와 디오니소스의 자식들은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가진 몸이었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너무 거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와 같은 자식들은 아프로디테가 엮여서인지 성적이고 이상한 모습들로 그려졌는데 이런 성적인 내용은 그녀와 관련된 자식뿐 아니라 그녀의 연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대표적인 애인, 전쟁의 신 아레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가 첫눈에 반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애인 사이가 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아프로디테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둘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몰래몰래 힘들게 연인 사이를 유지한 만큼 아레스는 평생 동안 아프로디테만을 만나진 않았고 아레스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본인의 애인처럼 에오스라는 또 다른 애인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새벽의 여신이었던 에오스는 하루가 시작될 때 태양의 신보다 앞서 마차를 몰며 밤의 장막을 걷어가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녀는 잠깐 동안 아레스와 연인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오스는 아레스와 만나고 다니다가 아레스를 찾던 그의 진짜 애인인 아프로디테가 에오스가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바람피는 애인을 보며 그들에게 질투하며 분노했죠. 분노한 아프로디테는 에오스에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잘생긴 인간 청년에게 멈출 수도 없는 욕망을 가지도록 저주를 내렸는데 그 덕에 에오스는 어둠의 장막을 걷다가도 잘생긴 청년들만 발견하면 그들을 유괴하고 유혹하는 음란한 여신이 되어버립니다. 그 덕에 수명에 있던 인간 청년들은 평생을 사는 여신과는 다르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에오스는 평생 동안 자신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바람피다 걸린 아레스는 본래 애인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뻘쭘한 상황이 찾아왔지만 아레스와 같이 당연히 아프로디테도 바람을 피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위대한 왕 키니라스에게는 스미르나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딸을 가졌던 왕은 자신의 딸이 세상 그 누구보다, 심지어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답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이 흐름은 미래가 예상되듯이 아름다움에 민감한 아프로디테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한낱 인간 따위가 자신의 비교하는 모습에 매우 불쾌해하였고 곧바로 아프로디테는 남편보다 더 남편 같은 애인과 낳은 자식인 에로스에게 본인이 그토록 좋아하는 딸이 본인과 사랑에 빠지도록 딸에게 누구든 사랑하게 만드는 황금 화살을 쏘게 하였고 에로스의 화살에 명중한 딸은 아버지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욕정을 품게 됩니다. 이에 매일 밤 고민하며 갈등하던 그녀는 결국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딸은 왕에게 술을 잔뜩 먹인 뒤 유머를 통해서 타인인 척 자신을 소개하였고 술에 잔뜩 취한 왕은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사모한다는 정체모를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정신이 돌아온 왕은 동침했던 여자를 수상하게 여겨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딸이 자신을 속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결국 참다 못한 왕은 딸에게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딸은 어둠에 몸을 숨기며 그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고 왕에게 가까스로 도망치는데 성공한 그녀는 신들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이때 기도를 들은 신들은 불쌍한 딸의 소원에 응해주며 그녀를 모량나무로 변신시켜줍니다. 그렇게 스미르나는 나무로 변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뱃속의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 신들은 나무가 된 그녀의 출산을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되자 그녀는 신들의 도움을 받아 아도니스라는 이름의 소년을 낳게 되었죠. 그렇게 나무에서 태어난 아도니스는 길러줄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아도니스는 사실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아프로디테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받은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보고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매료되고 말았는데 그녀는 지금은 아기이지만 후에 아도니스가 출중한 미소년이 될 것임을 알아보았고 이 때문에 아프로디테는 다른 모든 여신들로부터 아기를 숨기고 싶어 했는데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녀는 여신들의 눈길이 닿을 수 없는 지하세계의 여왕인 페르세포네에게 아도니스의 양육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의 예상대로 굉장한 미소년으로 성장하는데요. 아프로디테는 잘 성장하여 익은 아도니스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페르세포네를 찾아갔는데 그만 아도니스를 기르다 그에게 반해버린 페르세포네가 아도니스를 돌려주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두 여신은 아도니스가 서로 자신의 것이라며 투닥거리며 다투기 시작했고 그녀들의 다툼이 점점 더 심해지자 제우스가 중재에 나섭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아도니스를 1년 중 3분의 1을 페르세포네와 지하세계에서, 3분의 1은 아프로디테와 지상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 제안에 두 여신은 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셈이 있던 아프로디테는 어떤 남자도 꼬실 수 있게 하는 페스토스 히마스라는 허리띠를 사용하여 아도니스를 유혹하였고 곧바로 넘어간 아도니스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3분의 1의 시간을 아프로디테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아도니스를 꼬신 아프로디테는 남편과 애인을 제쳐두며 새로 만든 애인을 열심히 만나고 다녔는데 이 모습에 페르세포네는 허리띠로 아도니스를 빼앗은 그녀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페르세포네는 그녀의 애인에게 바람핀다는 사실을 일러바쳤고 바람을 알게 된 아레스는 감히 여신과 그것도 자신의 애인과 사랑을 나누는 아도니스에게 분노하였습니다. 분노한 아레스는 항상 아프로디테와 붙어있던 아도니스를 호시탐탐 노리게 되었는데 그는 결국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에게 떨어지려는 상황을 확인하고는 그를 암살할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를 아도니스에게 보내게 되죠. 아레스의 명을 받은 멧돼지는 곧바로 아레스가 바라는 대로 아도니스를 찾아가 그의 소중한 음경을 들이받았고 멧돼지에게 급소를 맞은 아도니스는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도니스의 죽음을 알게 된 아프로디테가 찾아왔지만 그때는 이미 아도니스를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아도니스는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스는 죽었지만 그가 흘리던 피가 대지에 스며들더니 그 스며든 장소에서 피를 머금은 핏빛의 꽃이 피어났는데 이 꽃은 마치 아도니스처럼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수명이 짧아 금방 시들어버리는 아네모네였다고 합니다. 올림포스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뛰어난 생식력을 지닌 제우스. 제우스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촌인 레토와 정을 나누며 생식세포를 형성하였습니다. 다른 여신들에 비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던 레토는 그렇게 제우스의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레토에게 태어날 쌍둥이가 훗날 굉장히 위대한 신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결혼과 가정의 신이자 제우스의 정실 부인인 헤라에게 전해졌고 헤라는 남편의 생식 활동은 물론 자신의 자식보다 뛰어난 신을 낳을 것이라는 레토에게 분노와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헤라는 레토가 이 세상 해가 비치는 땅에서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얼마 안가 신들의 여왕의 선포는 현실로 바뀌었죠. 레토는 오랫도록 출산할 장소를 찾아다녔으나 헤라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한 주민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영지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였고 레토는 산달이 되어가도록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갖 고생을 하던 레토를 지켜보던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는데 바로 제우스였죠. 제우스는 만삭의 내연녀가 고생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고 이를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그는
포세이돈을 보내 레토가 출산할 장소를 마련해 주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델로스 섬이었습니다. 사실 이 델로스 섬은 레토의 여동생인 아스테리아였는데요. 그녀는 제우스의 구애를 피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그곳에서 생겨난 섬이었습니다. 한편 아기를 낳기 위한 출산의 진통을 느끼기 시작한 레토. 하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좀처럼 애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보통 초산부의 출산의 고통은 손가락 절단보다 조금 덜 아픈 남성이 급소를 맞았을 때의 약 1.23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레토는 나오지 않는 아이 때문에 7일 밤낮으로 이 진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 레토에게 출산의 여신이 가지 못하게 방해한 헤라가 뒤에 있었죠. 레토는 계속해서 끔찍한 진통에 시달렸지만 헤라는 출산의 여신이 출산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었는데 이때 이를 목격한 온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이치의 여신 테미스는 헤라의 이러한 모습이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출산의 여신에게 금목걸이라는 뇌물을 주며 출산의 여신이 출산을 돕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고통에서 해방될 날이 온 레토. 곧바로 포세이돈은 파도로 델로스 섬을 가리며 태양이 드러나지 않는 땅을 만들어주었고 그렇게 햇빛이 비치지 않는 땅에서 레토는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양과 의술의 신인 아폴론과 달과 사냥 그리고 순결의 신인 아르테미스가 태어났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이자 사냥의 여신으로 그녀는 활발하고 야성적인 성격의 사냥꾼입니다. 그녀는 해가 지고 달이 뜨기 시작할 때면 사냥개들을 이끌고 사냥을 다니곤 하였는데요. 아르테미스는 아폴론과 비슷하게 활의 명수였으며 남매는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적인 성격에 인간들에게 굉장히 냉정한 신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을 제외한 남자들을 극도로 싫어했는데요. 그 일화 중 하나에는 악타이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승달이 뜬 어느 날 밤, 아르테미스는 님프들과 함께 숲속의 동굴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테베이 왕자였던 악타이온이라는 사냥꾼이 사냥개들을 이끌고 숲속으로 사냥을 나선 날이었는데요. 사냥의 도중 그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숲속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에서는 아르테미스가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그저 물을 마시러 갔다가 졸지에 여탕에 들어가 버린 악타이온. 순간 아르테미스는 그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전라로 가득한 여성들이 가득한 여탕에 들어간 남자 악타이온이 10배는 더 놀랐습니다. 하지만 10배 놀랐다고 해서 여신의 알몸을 본 사실이 용서되지는 않았었죠. 아르테미스는 알몸을 훔쳐본 벌로 곧바로 그를 사슴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에 사슴으로 변했긴 했으나 수컷이었던 악타이온은 동굴 밖으로 황급히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동굴 밖에는 그의 명령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사냥개들이 널려 있었고 주인을 몰라본 개들은 악타이온을 물어 죽이게 되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사냥개들에게 사냥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르테미스는 3살 때부터 처녀이기로 맹세하였던 순결의 신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는 물론 주변의 님프들에게도 특히나 처녀의 순결성을 강조하였는데요. 그중 순결을 어긴 님프인 칼리스토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르테미스를 따라 처녀의 순결을 지키고 있던 칼리스토. 하지만 빼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던 그녀에게 어느 날 아르테미스가 갑자기 다가와 입을 맞춥니다. 칼리스토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거리를 벌렸으나 아르테미스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곧이어 아르테미스로 변신해 있던 제우스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니 그녀에게 생식세포를 강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칼리스토는 순결을 잃어버리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덕에 그녀는 처녀들만 가득한 아르테미스의 무리에서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조마조마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한 제우스의 세포 때문에 칼리스토의 배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러다 아르테미스와 함께 목욕을 가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자연스레 옷을 벗으며 목욕을 하고 있었지만 한참 동안 개울가 앞에서 탈의를 주저하던 칼리스토. 결국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동료들이 강제로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그녀는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죠. 이에 아르테미스는 크게 노하면서 곧바로 칼리스토를 무리에서 추방시켰고, 추방된 그녀는 만삭의 상태였기에 곧이어 동굴에서 출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아이를 낳는 이 출산을 헤라가 알게 되는데요.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질투심에 분노하며 그녀를 곰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칼리스토는 갓 낳은 자식을 두고 곰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너무나 놀란 그녀는 경황 없이 아기를 두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홀로 남겨진 칼리스토의 아기는 제우스에 의해 그녀의 외조부의 집안에 맡겨지면서 인간으로서 자라나게 되었고, 뛰쳐나간 칼리스토는 숲속에서 곰으로서 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칼리스토는 평생을 사람으로 살아왔던 터라 정말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그녀는 곰의 삶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아기를 두고 뛰쳐나갔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였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칼리스토는 곰으로 살아갔는데, 그녀가 살던 숲에서 우연히 성인이 된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곰은 자신의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는데요. 그녀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점점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기 때 헤어진 아들이 낳아준 부모를 알아볼 리 만무하였고, 아들에겐 가까이 다가오는 곰이 그저 커다란 위협일 뿐이었죠. 결국 그는 다가오던 곰에게 팔을 겨누며 팔 시위를 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모자를 지켜보던 제우스는 그가 활을 쏘기 전에 재빨리 모자를 하늘로 올려 보냈는데요. 제우스는 그대로 그들을 별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비록 헤라가 내린 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별자리가 될 수 있는 영광과 칼리스토가 아들에게 죽게 될 상황을 막아주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제우스는 아들을 같은 곰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때 탄생한 별자리가 지금의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큰 곰 자리와 작은 곰 자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양과 음악의 신인 아폴론. 아폴론은 델로스 섬에서 아르테미스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의 엄마인 레토는 헤라의 질투심 때문에 해와 달의 신인 남매를 해가 비치지 않는 땅에서 낳아야 했는데요. 아폴론이 태어났던 델로스 섬은 사실 제우스의 구애를 피해 바다로 뛰어든 여인인 아스테리아의 이름을 따서 아스테리아 섬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본래 보잘것없던 암초였던 섬은 찬란한 황금빛을 내뿜는 아폴론이 태어나면서 섬은 눈부신 빛에 감싸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금빛으로 눈부셔진 이 섬을 보고 밝다 혹은 찬란하다는 뜻의 델로스 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폴론은 궁술, 음악, 시, 예언, 태양, 의술 등을 주관하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닌 데 더해 얼굴까지 상당한 미남으로 묘사되는 엄마 친구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엄친아 아폴론은 로마에선 아폴로라고 불렸는데, 흔히 아폴로라 하면 생각나는 게 눈병, 다들 불량식품인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닌 막대과자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인류 최초로 사람을 달로 보냈던 아폴로 계획일 것 같은데요. 당시 계획의 디렉터였던 실버스테인 박사는
이 프로젝트는 마치 태양신 아폴로가 전차를 타고 태양을 가로지르는 모습에 들어맞는다고 하여 아폴로라는 이름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아폴로는 단지 50년 전에 진행된 계획일 뿐이지만 현대에 다시 한번 고대 신의 이름을 딴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남성 우주인을 만들어낸 아폴로 계획에 이어 2024년까지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딜 여성 우주인을 만들어낼 아르테미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순 탐사였던 아폴로와 달리 이번에는 2028년까지 사람이 거주 가능한 유인기지를 짓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신에 맞는 우주인의 성별이나 해와 달을 관장하는 신들의 속성이나 아폴로와 아르테미스가 쌍둥이 남매라는 점 덕에 현대에 다시 한번 아르테미스라는 고대 신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한편 우주까지 뻗어나가며 승승장구하던 아폴로에게도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연애였죠. 뛰어난 궁수 실력을 가진 아폴로니 자신의 넘치는 재능에 심취해 있던 어느 날 그는 주위를 지나가던 땅꼬마 에로스를 발견합니다. 어른스럽지 못하던 아폴로는 에로스를 보며 그렇게 아담하고 연약한 활로 꿰뚫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며 꼬마에게 도발을 하는데요. 이에 분노한 에로스는 내 화살이 무엇을 뚫을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며 황금 화살을 꺼내 아폴론의 가슴을 뚫어줍니다. 그렇게 아폴로는 사랑을 하게 만드는 에로스의 황금 화살을 맞고 다프네라는 님프에게 반하게 되었는데 다프네는 에로스가 쐈던 또 다른 화살인 어떤 사랑이든 거절하게 만드는 낙화살을 맞아 아폴론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후 아폴로는 다프네를 향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를 열정적으로 쫓아다녔고 그만큼 아폴론을 싫어하던 다프네는 열정적으로 도망을 다니죠. 하지만 능력자인 아폴로는 다프네를 점점 더 따라잡았고 그녀는 아폴론에게 붙잡힐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요. 다프네는 잡히기 직전 강의 신인 아버지에게 아폴론이 호감을 샀던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달라며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급박한 딸의 외침을 들은 아버지는 딸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아버지도 급했는지 하필이면 다프네를 나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무 말고 괜찮은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다프네는 아버지 덕에 월계수로 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아폴로는 아무리 다프네가 좋다고 해도 나무랑 사귈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녀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대신 그는 나는 영원히 늙지 않기에 그대 또한 늘 푸를 것이라 말하며 월계수 가지를 엮어 월계관을 만들어 늘 쓰고 다니게 됩니다. 아폴론이 이 월계관을 계속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신이 쓰고 다니는 이 신성원관을 각종 경연대회 우승자들에게 씌워주곤 하였는데 그 덕에 월계관은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관으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월계관은 비록 아폴론의 실패한 사랑의 상징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명예로운 관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폴로는 나무가 된 소녀뿐 아니라 소년도 좋아하였는데 그가 좋아했던 남자 중에는 히아킨토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수많은 여인들과 맺은 관계 속에서 오직 시련과 좌절만을 느끼고 있었지만 히아킨토스와의 만남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히아킨토스는 비록 남자였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웠고 아폴로는 여성보다 더 아름다웠던 소년을 굉장히 사랑했는데요. 그에겐 자신이 늘 갖고 다니던 소중한 미라도, 에로스에게 그토록 자랑하던 강궁도, 그에게 주어진 본분조차 잊어버린 채 세상 모든 만사가 히아킨토스보다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아폴로는 히아킨토스를 굉장히 아껴주었고 사냥을 하러 숲으로 갈 때도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 때도 소풍을 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을 때도 그는 항상 소년과 함께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푸른 풀이 깔린 들판에서 원반 던지기를 하며 놀고 있었는데
아폴로는 자신의 기술과 힘을 담아 하늘 높이 원반을 던졌고 히아킨토스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원반을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이때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끼어들었는데 사실 제피로스도 히아킨토스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가 권유를 할 때마다 히아킨토스는 아폴론이 기다리고 있다며 번번이 거절하였고 이에 제피로스는 실망과 함께 분노와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죠. 결국 제피로스는 강풍을 불어 원반의 궤도를 바꾸어 놓았고 원반은 대기를 가르며 지상으로 빠르게 떨어지다가 결국 히아킨토스의 급소에 맞게 됩니다. 소녀는 출혈과 함께 기절하며 쓰러졌고 아폴로는 급히 출혈을 막으며 히아킨토스를 일으켜 세웠으나 결국 소녀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아폴로는 죽은 히아킨토스를 바라보며 나는 항상 너를 입에 올리며 기억할 것이고 너는 나의 애통한 마음을 담아 꽃으로 아로새길 것이라며 비통하게 말하였고 그리 말하는 동안 땅에서는 히아킨토스의 피를 머금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후 매년 봄이 될 때면 이 꽃이 피어났는데 사람들은 꽃의 이름을 소년의 이름을 따서 히아킨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정확히 무슨 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히아킨토스와 이름이 비슷한 히아신스일 것이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한편 아폴로는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신이었는데 그는 특히 신에게 대항해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자들을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벌하였습니다. 올림포스의 어느 날 아테나는 사슴의 뼈를 깎아 야심차게 개발한 피리를 불며 신들의 연회에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연주 소리보단 아테나의 얼굴에 관심이 가던 헤라와 아프로디테는 뺨을 잔뜩 부풀리며 피리를 부는 아테나를 놀리며 웃어댔는데요. 속이 상한 아테나는 얼마나 이상한지 강물에 얼굴을 비춰보았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볼을 잔뜩 부푼 독특한 모습이 정말 꼴사나워 보였고 그녀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든 피리를 던져버렸습니다. 덤으로 피리를 던지면서 만일 이를 주워쓰는 자가 생긴다면 그 자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는데 아테나가 말하기 무섭게 피리는 마르시아스라는 정령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호기심 많고 음악에 관심이 많던 마르시아스는 늘 피리를 가지고 다니며 피리 연습에 열중하였고 얼마 안가 그의 연주는 숲과 산골짜기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숲에서 제일 가는 연주가가 된 마르시아스는 조금씩 우쭐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는 자신이 세계 제일이라 칭하며 오만해지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패기롭게 아폴론을 향해 도전장을 던집니다. 아폴론은 무엇이든 패자가 승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걸며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죠. 두 사람은 각자의 악기로 연주하기 시작하였고 마르시아스는 세계 제일이라 칭했던 만큼 아폴론에게 지지 않는 음색을 선보였습니다. 심판들은 그들의 뛰어난 솜씨에 둘의 연주를 모두 들었지만 끝내 그들의 우열을 가리지는 못하였는데요. 이에 아폴론이 갑자기 리라를 거꾸로 들며 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는 거꾸로 들었음에도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아폴론은 마르시아스에게 똑같이 거꾸로 들고 연주해보라고 얘기하였는데요. 하지만 리라와 달리 피리는 거꾸로 들고 연주할 수 없는 악기죠. 아름다운 음색은커녕 소리도 못낸 마르시아스는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였고 승리한 아폴로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감히 신에게 도전한 그에게 잔혹한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산채로 나무에 묶어 가죽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마르시아스는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고작 악기 연주 승부 정도로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는 것은 너무하다고 항의하였지만 아폴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관중들은 익살스러웠던 소리꾼의 끔찍한 비명소리에 눈물을 흘렸고 이때 관중들의 눈물과 마르시아스의 대량의 피가 섞이며 강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그 강을 마르시아스 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